자, 그러면 우리 동기와 비동기의 차이를 우리 코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Node.js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독스로 들어온 다음에 저는 지금 5.7 버전이 있네요. 뭐 대충 들어가시면 됩니다. 버전은 달라지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파일을 다루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듈을 먼저 한번 찾아보죠. 파일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요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Node.js를 이용해서 파일을 제어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파일을 읽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파일 읽기면 뭐겠어요? 리드겠죠. 리드. 근데 파일 리드가 여기 있네요. 리드 파일. 그리고 또 하나, 리드 파일 싱크라는 게 있어요. 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리드 파일이 있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면 리드 파일 싱크가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리드 링크가 있고 리드 링크 싱크가 있고 리얼 패스 싱크가 있고 리얼 패스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싱크가 똑같은 함수인데 자, 똑같은 메소드인데 어디선 싱크라고 하고 어디선 싱크가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기 리드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비동기 방식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뒤에 싱크가 붙어 있으면 동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Node.js는 이 비동기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한다 라고 하는 것이 Node.js가 추구하는 철학이고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그 시간이 필요한 작업들은 소위 I/O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작업들은 Node.js에서는 비동기적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히 원할 경우에는 동기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다가 싱크란 이름을 명시적으로 붙여주지만 뭐잘 보시면 웬만하면 싱크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우선 싱크로 되어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걸 한번 이용해서 우리가 코딩을 한번 해봐요. 자, 우선 파일 하나 만듭시다. sync async.js 라고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매뉴얼을 다시 봐야죠. 여기에 있는 리드 파일 싱크를 보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리드 파일 싱크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설명이 없고 리드 파일 싱크는 리드 파일의 싱크로너스 버전이다. 동기화 버전이다. 그러니까 리드 파일을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리드 파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리드 파일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형식은 일단 첫 번째 인자로는 파일의 이름을 주고 두 번째 인자로는 옵션 세 번째는 콜백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동기식은 콜백이 필요가 없고 요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인자로 파일의 이름을 준다 라는 걸 보고서 쓰는데 일단은 요 파일 시스템도 모듈이기 때문에 얘를 쓰려면 우리가 인클루드를 해와야 돼요. 로딩을 해야 됩니다. 자, require fs 파일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파일을 다룰 때 사용하는 모듈이에요. 그리고 그 모듈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require라는 함수의 return 값을 fs에 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코드에 있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구야, 딴 데로 가버렸어요. 첫 번째 인자로 파일을 주면 되는데 fs-read-file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 만듭시다. text.data.txt 그리고 hello sync and async
된 파일을 읽어봅시다. 파일의 이름은 뭐였어요? text.data.txt였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매뉴얼을 보니까 두 번째 인자로 옵션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옵션 부분에 보면은 옵션으로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인코딩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인코딩 값을 저는 지정을 할 거예요. 자, 옵션 객체를 만들고 encoding이라고 한 다음에 utf8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자, utf8이라고 하는 것은 data.txt라는 파일을 제가 저장할 때 utf8이라는 방식으로 전 저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쟤를 읽어올 때도 utf8 방식으로 읽어와야 됩니다. utf8이 뭔지는 몰라도 돼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건 동기화 방식이었으니까 싱크 뒤에다가 싱크를 붙이고 그리고 바 데이터 해서 콘솔 로그 데이터를 하게 되면 리드 파일 싱크가 동기적인 방식으로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txt 파일을 읽어서 걔를 리턴해줘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저 변수에는 이 파일의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node sync underbar sync.js enter hello world hello sync and async가 뜨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실행되는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console.log1 이라고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1이 나오고 hello sync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서 얘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read file sync라고 하는 저 동기적인 방식의 함수에 의해서 data.txt 파일을 읽은 후에 그것을 data라고 하는 변수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read file sync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10분짜리 작업이라고 한다면 10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0분 후에 데이터가 화면에 찍힐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동기적인 방식이고 자, 싱크 방식 어싱크 방식은 우선 console.log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fs read file 인데 매뉴얼을 봐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봅시다. read file, 첫 번째 인자는 파일, 두 번째는 옵션, 똑같습니다. 세 번째에 콜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콜백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한 예제가 나왔는데 요거 익명 함수인데 아마 여러분이 이 문법은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이 익숙할 만한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data.txt 파일을 받고 자, 두 번째는 똑같아요. 인코딩으로 utf8을 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익명 함수를 받는데 이렇게 함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자, 첫 번째는 에러, 두 번째는 출력된 결과 이렇게 코드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console log data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2가 나왔고 hello sync async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코드를 볼까요? 얘가 실행이 됐고 그리고 read 파일에 의해서 data.txt라고 하는 파일을 읽은 다음에 노드가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여기 있는 요 function 익명 함수로 callback 방식으로 전달된 저 함수를 read 파일이 내부적으로 작업이 끝났을 때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하면서 에러가 있다면 첫 번째 인자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 전달하고 그리고 에러가 없으면 null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했으면 data라고 하는 저 두 번째 매개 변수의 값으로 data.txt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 안에서 console log가 있기 때문에
이 익명 함수가 호출될 때이 익명 함수의 두 번째 인자인 데이터의 값을 콘솔로그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결과를 다시 보죠. 어때요? 1번, 2번 똑같죠? 동기적인 방식이건 비동기적인 방식이건 똑같이 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여기에다가 콘솔로그3이라고 하고 콘솔로그4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순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순서는 2번이 호출되고 3번이 호출되고 왠지 4번이 호출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죠. 실행해 보면 2, 4, 3이 실행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2번, 4번, 3번. 코드를 봅시다. 실행된 순서는 2번이 실행된 후에 4번이 실행됐고 3번이 실행된 거예요. 즉, 2번 실행 후에 read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을 읽는 작업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다른 사람한테 던져버렸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세요. 그리고 바로 4번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읽는 작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read 파일에 콜백으로 전달한 이 익명 함수를 누가 실행해요? read 파일이 실행을 해서 두 번째 인자의 값으로 hello, async, nsync라고 하는 텍스트의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3번이 실행이 된 겁니다. 자, 동기적인 것과 비동기적인 것의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기적인 것은 얘가 실행되고 얘의 실행이 끝날 때까지 얘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끝나면 그때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 비동기는 얘가 먼저 실행되고 얘가 실행이 된 다음에 바로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실행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콜백 함수가 호출되면서 실행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특성을 Node.js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Node.js의 어떤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점과 단점이라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은 좀 트레이드오프라고 해서 장점과 단점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뭐 어떤 게 장점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 선대에 있는 그 수많은 뛰어난 개발자들은 다덜 똑똑하신 분들인 거죠. 사실 그분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포기했던 건데 오늘날에는 이게 더 중요해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를 좀 아셔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솔루션을 쓸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마치 두 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일종의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을 갖추면 이제 최상의 엔지니어가 되는 거겠죠. 뭐 저는 그게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콜백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콜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비동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Node.js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만약에 read 파일 싱크를 하는데 read 파일 싱크의 요 하는 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Node.js는 이거는 몰라도 되는 말인데 싱글 스레드로 그 동작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몰라도 되는 말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예. 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웹 서버가 여러분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 그웹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어떤 파일을 읽는 작업이 있는데 걔가 그 파일을 읽는데 10분이 걸리면 10분 동안 아무도 그 웹사이트에 접속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ode.js를 쓴다 라고 한다면 비동기적인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